not a game, it's a rich thing.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쫑PD입니다. 대바 육척해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칼리존에서 600마리 잡고 어비스 심층에서 300마리 잡는 건데, 자, 이 칼리존 같은 경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듯이 오토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그래서 600마리 솔직히 어떻게 잡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1채널, 2채널, 3채널 전부 다 오토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예전에 진짜 초창기에 시작한 대만형 캐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토들이 그닥 그때는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순간은 어떤가요? 오토들이 너무 많아요. 오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어요. 몹을 한 대 내가 딱 치려는 순간 오토 10마리가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와, 8핀 아니야? 이야,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꿀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솔직히 대반역에서 이 600마리 캐리를 완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뭐가 정답일까요? 자, 1대1 문의라고 있어요. 1대 문의 아시죠? 1대 문의를 통해서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세요. 보내고 나면 그러니까 썼다 전에 보내세요. 그러면 오토들이 없어요. 정말 없는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싶으시죠? 제가 그러면 이 긴 영상에 오토가 있는지 한번 없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큐!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영상 확인하셨나요? 자, 칼리돈 캐스트 무사히 완료됐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썩다기 전에 1대 문의로 대바육자 캐스트 진행이 어렵다는 이런 내용을 해서 보내세요. 그럼 답변은 좀 약간 제가 캐스트가 끝나는 시점이었 거예요. 일단 월요일 그 수요일날 썼다가 끝나고 나서 제가 조금 약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아침에 접속해서 뭐 이것저것 잠깐 쉬고 막 그러다가 오후 한 4시에 끝났는데, 야, 오토가 없어. 진짜 오토가 하나도 없어갖고 정말 편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아이러니한 게 내가 이걸 보내고 나니까 오토가 없어졌다는 게 솔직히 웃긴 것 같아요. 혹시 NC가 조작한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가 컨텐츠를 돈을 주고 사서 지금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권리 주장을 해야지 이렇게 소심하게 대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가 피해보는 거예요. 돈 내고 게임하는데 그냥 오토들이 그냥 여기 지배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 썼다 끝나고 나서 할 수 있게끔 썼다 전에 이런 메일을 1대 문의를 통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썼다 후에 바로 요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뭘까요? 그쵸, 그겁니다. 자, 아시죠? 자, 마무리 대박검 준비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